자, 우리 두 번째 파일인데요. 아까 막 열강을 한다고 시간이 막 지나간 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아무 말 없이 끝났어요. 자, 우리 다음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예문이 또 있는데, 요번에 뭐가 바뀌었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제일 원하는 날은요, 수요일이에요. 자, 여기에서 주어는 어디예요? 우리가 제일 원하는 날. 그날은 수요일이에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야, 언제 너네 저기 오고 싶어? 그죠? 글쎄, 월화수목 금 중에서 언제가 제일 좋아? 글쎄요, 우리가 제일 원하는 날은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로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어찌됐든 그런 말할수 있잖아요. 그냥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해서 보셔야죠. 우리가 그를 만났던 날은 수요일이에요. 한마디로 또 뭐야? 그날 수요일이야.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내용이 다른 거지, 그죠? 자, 그런데 이두 가지에서도 우리가 차이점을 한번 느껴볼 수 있어야 돼요. 첫째, 뭐냐면, 한마디로 뭐가 그날은 그랬지, 그죠? 여기서도요, the day가 올 거예요. 그날은요, 어째요? is Wednesday.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죠? 여기도요, 우리가 그를 만났던 날은 수요일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날 수요일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도 the day부터 올 거라고. 됐죠? 네. 그 다음에요,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원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죠? 우리가 제일 원해요. 그랬다고. 그냥 이제 우리가 원한다란 말이 와요, 뒤에는. We want.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이둘 사이의 관계를 보라 했지, 그죠? 그 날인데 어떤 날이야? 우리가 원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어떤 관계예요? 그 날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그날을 우리가 원하잖아. 그날을은 뭐다? 목적어니까 명사가 와야죠. 따라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역시 관계대명사인 which가 와야 돼. 됐나요? 네. 여기 봅시다. 우리가 그를 만났던 날은요, 수요일이에요. 좀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느낌 이제 오나요? 자, 그날은 그날인데 어떤 날이야? 우리가 그날, 그 사람을 만난 거잖아. 그래서 we met him. 이렇게 올 거라고, 뒤에. 근데 이걸 보고 이걸 가는 게 아니라, 그날은 그날인데 여기는 뭐가 필요해? 그날을 우리가 그를 만났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날인데 그날을 우리가 만났어 그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뭐가 와야 돼? 그날인데 그날에 언제? 그날에 그날에 애가 붙어서 뭐가 된 거야 이거는? 그날이라는 말은 명사지만 그날 그건 명사죠 그러나 그날에는 뭐야 돼? 언제? 그날에 되나요? 그때는 뭐가 돼? 부사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는 그날에 언제? 그날에 언제? 그날에 언제? 그래서 when이 오는 거야 그죠? When, where, why, how 네 가지가 부사라 있잖아요. 관계 부사. 그중에서 아까는 where를 했던 거고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여기는 언제냐면 when을 쓴다는 말이에요. 영어에서 그때라는 말은 뭐죠? then이죠. then. 장소 아까는 뭐였었어? there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서 there 대신에 여기 뭘 썼다고 그랬어? 아까 장소일 때는 where 썼었지. 됐나요? 정리됐죠? 그때 이건 뭐야? 시간이니까 그때라고 안 하고 when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W로 시작하는 게 관계사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then을 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 W then 합쳐서 when. 그죠? W there 합쳐서 there. 그죠?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는 which고 여기는 when이다.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이해되셨죠? 여긴 뭐가 와야 된다? 그날인데 그날에 우리가 그를 만났지. 그날에. 언제 그날에 언제 그날에 언제 그날에 그래서 when을 쓰는 거라 여기는 그날인데 그날을 우리가 좋아하잖아 우리가 원하잖아 그날을 뭐를 그날을 뭘 목적어 그날을 목적어 그래서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제 이 확실히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which하고 when하고의 차이도 한번 공부를 해본 거라 서서히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으시길 바래요.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요, 학원에서 7년간 강의하면서 매번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40%는 한번 얘기할 때다 이해해요. 그리고 한 40%는, 계속 몰라. 그때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지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경험치에서 나온 거야. 제가 리서치를 다 해봤다고. 한번딱 얘기 이렇게 해줘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짧게, 아주 짧게, 지금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하지만, 수업 시간에 그럴 수 없거든요. 그죠? 돈 받고 하는 수업에서는 그렇게 못한다고. 한마디 탁
이렇게 얘기해 줘갖고 알아듣는 사람이 한 반 정도 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한 반이 돼요. 희한하죠? 한글에서 느낌을 바로 받는 애는 바로 이해를 하는데 한글에서 제가 다 우리 나 영어로 안 했어 지금 설명 다 한글로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그 한글로 설명한 내용을 듣고선 이해 못하는 반이 또 있다고. 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강의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 반은 정확하게 이해할 거고 반은 절대 이해 못할 거다. 반이 절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수업 끝나고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몇 명이 쭈뼛쭈뼛 그러면서 와요. 선생님 제가 그 이해 못하는 반이에요. 저는 한국말도 못하고 죽어야 되나요? 뭐 이래요. 죽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 학생한테 또 여러 번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때 가서야 아 그 느낌을 이해한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똑같은 수업을 듣고 똑같은 한국말로 이해를 정보를 전달했거든요. 근데 각자가 그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을 열을 가르쳐 주면은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돼요. 그거는 해독 능력이라고. 선생님이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거를 10마디로 추론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한마디를 얘기를 했는데 이해도 안 돼. 10마디 얘기하면 하나만 기억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해독 능력이 뛰어난 아이로 만들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죠. 그 국어 실력은 또 책을 많이 읽는 데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설프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어려서부터 영어학원에 계속 갔다 그 하면 우리 국어를 제대로 빌드업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중에 정작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이해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뒤처지게 돼버린다. 그래서 절대 외국어 공부를 너무 어렸을 때 시키지 말라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어 유치원 계속 보내고 두 살, 세 살짜리를 그냥 한국말도 어버버 하는 애를 영어 시키고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저는 제가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영어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국어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책을 많이 보게 만들 거라고. 그렇죠? 자. 했나 이거? 그죠? 다 했어요. 넘어갑시다. Which하고 When이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글에서 잘 분별을 하셔야 돼. 이번에는요. 이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착해서야.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해준 그 이유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자기 나 왜 사랑해? 이런 미친 질문을 왜 사랑하냐니. 엄마가 줘, 아빠가 줘야니, 그지, 그지. 자, 자기 나 왜 사랑해? 그랬더니 남자가 막 이유를 댄 거예요. 너는, 성형수술 많이 했잖아. 그리고 너는, 돈이 많잖아.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 해놓고 나서, 내가 너한테 지금 이유 이야기 했다. 너 그 이유,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해준 그 이유 이해돼? 이렇게 물어본 거야.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런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describe, 묘사하고 있는 두 문장인데요. 가봅시다.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착하기 때문이야. 뭐 한마디로 뭐예요? 야, 그 이유는 말이야. 그 이유는 네가 착하니까야. 이런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로 시작해요? 이유는 뭐예요? reason. 여기 더가 와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한마디로 말했을 때 그냥 이유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려면 야, 그 이유는 너가 착하기 때문이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갑자기 이유는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the reason. 그 다음에 어떤 이유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야. 그래서 I love you 이렇게 올 거라고. 그럼 둘 사이의 관계를 봐야죠. 그죠? 이유는 이유인데 뭐가 필요해? 여기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는 거지. 그 이유, 그죠? 때문에 라는 표현이 여기 와야 돼요. 그죠? 때문에 라는 말은요. 여러분 because란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why라는 말을 써요. 그 이유는 왜냐면 이런 거야. 그죠? 어떤 이유냐면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물론 the reason why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왜 why가 왔냐면 이유와 why가 사실 같은 말이에요. 너 그 이유 알아? 너 왜인지 알아?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why라는 부사를 써준단 말이에요. 왜? 내가 널 사랑해. 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걸 걸린다고.
이해되세요? 요거는 when이나 where만큼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why를 쓰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거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해준 그 이유, 내가 지금 너한테 그 이유를 얘기해줬지. 자,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그 이유죠. 똑같아. The reason. 어떤 이유야? 내가 말해준 이유지. 내가 그 이유를 얘기해준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told you. I told you. 그죠? I have told you 해도 좋고요. 이유인데 내가 이야기해줬잖아. 뭐를 이야기해준 거야? 그 이유를 얘기해준 거죠. 그래서 이유인데 그 이유를 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여기도 또 which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뭐 the reason why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알거든? 근데 the reason which 이런 표현은 또 몰라. 어? 맨날 그냥 the reason 다음에 why만 why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럼 대체 다 틀리는 거야. the reason 다음에 얼마든지 which가 올 수도 있다고. 어떨 때? 내가 너한테 말해줬잖아. 뭐를, 그 이유를 말해줬다. 이 관계일 땐 당연히 목적어가 와야 되죠. 그 이유를, 명사, 관계 대명사 와야 된다. 그죠? 그래서 the reason why 하고요. the reason which 하고 두 개를 좀 구분하셔야 돼. 내가 널 사랑하는데 왜 사랑해요?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이유인데,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유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왜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둘 사이의 목적 관계는 아니죠. 내가 널 사랑하는 거지 그 이유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부사를 써준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을 해두시라. 됐나요? 자, 이제 뭐 남았을까? 방법이 남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가 이걸 해결한 방법은 나도 모르겠어. 자, 그가 이걸 해결한 방법은 난 모르겠어. 이거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했죠,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해결한 거야. 근데 그 방법을 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I don't know로 시작할 텐데요. 뭐 그건 빼고 뭘 모른다는 얘기야? 그를 모르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야? 해결한 걸 모르는 거야?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 남자가 어떤 문제를 멋있는 방법으로 해결한 거거든? 그죠?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도요. 그 방법을 모르겠어. 그래서 the way 이렇게 쓸 수 있다. the way 방법 method라고 해도 돼요. 근데 뭐 the way 합시다. 야, 그 방법을 난 모르겠어. 어떤 방법이죠? 그가 해결한 방법이지. 뭐를? 이거를. 그래서 뒤에는요. 뭔가 올 거야. 자, 바로 가봅시다. 그 방법하고요.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한 거하고 그 방법하고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한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필요하죠? 방법인데 방법을 그가 이걸 해결한 거야?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 방법을이라는 명사 올 이유 하나도 없죠. 뭐가 와야 돼? 그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어떻게 그 방법으로 어떻게 그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는 뭐가 오느냐? How가 오게 돼 있다. 됐었어요? 그 방법인데 어떻게 그 방법으로 그가 해결했죠. 그래서 he solved 뭐를요? this 이렇게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게 완벽한 절이니까, he solved this가 완벽한 문장이니까, 여기 how가 온다, 부사가 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가셔야 돼. 그래야 직독직해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인데, 어떻게? 어떤 방법? 그 방법으로, 그죠? 어떻게? 그 방법으로, 어떻게? 그가 풀었어. 뭐를? 이것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로 해서, 여기는 부사장이다. 라는 걸 보셔야 돼. 그 방법이 이런 거 아니죠. 그 방법이 그가 이것을 풀었다. 이런 말 안 돼요. 주어가 겹치지. 그죠? 그 방법을 그가 풀었다. 이것을 이렇게 갈 수 없어요. 목적어가 겹쳐요. 그래서 여기는 how가 와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가 나한테 알려준 그 방법은 틀렸다. 그거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방법을 얘기해 준 거야. 방법을 얘기해 준 거지. 스토리가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는 뭘로 가요? The way, 그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그래서 여기는 which가 온다. 그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그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he let me know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그럼 he told me 해도 되고요. 됐나요? 여기도 똑같이 way인데요. how와 which가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 되셨어요? 네. 쭉 지금 이렇게 그 우리가 교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보너스로 저 이제 어떤 배경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우리말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죠.
자, 요 내용까지를 여러분이 딱 이해하시고요. 이제 다음 파일부터 여러분 교재로 들어가서요.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머리 아프시죠? 그러나 조금 견디세요. 뭐 다음 파일들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 관계부사 관계되면서 난 확실히 알겠어.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거라고. 알겠죠? Trust me. Okay?